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금요일 동영상 기체 인물 리뷰 준비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시는 GP01 제피랜더스입니다. 일단 GP01이 제피랜더스랑 풀버니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하기에는 분량 조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풀버니언이 아닌 제피랜더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풀버니언은 추후에 또 진행할 거니까요. 오늘은 제피랜더스만 본격적으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체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예, 건담 시작 1호기 제피랜더스. 예, 형식 번호는 RX78DP01. 기동전사 건담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의 이제 초중반 주역기로서 이 연방군의 차기 주력 MS 개발 플래닝, 건담 개발 계획, 그 흔히 말하는 GP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작된 시작형 건담의 제1호기입니다. 1년 전쟁 승리의 주역이었던 그 RX78 건담, 그 퍼스트 건담, 그걸 베이스로 이제 개수랑 이제 설계 변경을 통해서 본형성 기체로 이제 성능을 극한까지 이끌어내려는 그 설계 사상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NOIM 소속 테스트 파일럿인 닐 크러치만이 테스트를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사고에 의해서 사망해버려서 이제 지상 테스트를 겸해서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코우라키, 0083 주인공인 코우라키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죠. 건담 시작 1호기 제피랜더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상 전용의 모빌 슈트로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코어 파이터를 우주용으로 교체를 한 후 몇몇의 이제 부분적인 파츠 교환이랑 이제 뭐 설정 변경만 해주면은 이제 손쉽게 우주전 사양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애니메이션 중반 넘어가면 우주전용으로 이제 바꾸고 이름도 이제 풀버니언이라고 부르죠. 제피랜더스 일단 그 사지 구조, 팔다리 구조 구조에 새로운 설계 시스템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무버블 플레임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차세대 오비슈트 개발에 주춧돌을 올린 셈이 됩니다. 뭐 참고로 이제 코드네임 제피랜더스는 맷덩잎 식물 101목 수산학과 여러 해살이 풀을 가리키는 속명이랍니다. 뭐 그냥 식물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뭐 꽃말은 순수한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뭐 제피랜더스 뿐만 아니라 뭐 사이사리스, 덴드로비움 다 이렇게 식물 이름을 나타내는 거라서 예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무장을 살펴보도록 하죠. 고정 무장은 일단 근접병기로서 머리에 이제 지금 설정화는 없는데 머리 부분에 이제 발캄포 두 개하고 그리고 백팩에 장비된 이제 빔사벨 두 개를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빔사벨은 일단 코어 파이터일 때 빔건으로도 해서 기능을 하는데 이게 출력이 좀 부족해서 쏴봐야 이제 위협 사격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하네요. 휴대 무장으로는 이제 에너지 팩 방식 가지고 있는 이제 빔 라이플 예, 화면에 보이는 빔 라이플을 장비를 합니다. 이 빔 라이플은 이제 근접 전투 이제 방어 고려를 해서 주태라고 불리는 이제 소형 빔 사벨을 이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프라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거 본편에서 썼던 걸로도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단 여기 지금 설정화로 따로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연방군 모빌슈트 표준 장비였던 90mm 머신건 이것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본편에서 썼던 아마 머신건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90mm 머신건. 그리고 전용 실드. 요거는 이제 신축이 가능해서 휴대가 간편하고 이제 내빔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이제 빔의 직격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인 이제 코어 파이터 이름은 이제 FF7 코어 파이터 2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그동안 강하게 지적됐던 이제 코어 블록 시스템을 채용할 경우에 이제 기체의 강성 저하로 이제 중량 증가를 수반한다 이런 문제가 단점이 좀 있어서 그 유효성을 다시 증명하고자 에너하임사가 이제 최신형 고성능 소형 전투기로 다시 이제 제작을 한 겁니다. 자, 합체 시스템은 이 발음이 영어라서 버티컬 인더 바디 방식. 네, 버티컬이라는 단어에서 알다시피 이제 수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아닌 호리젠탈 인더 방식, 네, 수평 결합. 이거
아시겠지만 그 퍼스트 건담은 그 상반신 하반신이 난 코어 파이터가 다 수직으로 결합을 하지만 얘는 이제 코어 파이터가 수평으로 위치돼서 결합을 한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런 방식을 채용을 했고, 코어 블록에는 이제 조종석에 포함한 기술형 이제 엔진 부분이 이제 D자형으로 이렇게 접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방식을 채용한 덕분에 이제 코어 파이터의 저 코픽 블록이랑 제너레이터, 이제 흡기구, 뭐 스러스터 유닛, 무장 이거를 기체랑 같이, 저 모빌 슈트랑 같이 공유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게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설정에 관한 내용이었고, 다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쪽 활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좀 어떻게 등장을 했나 좀쭉 살펴보면, 이제 1화에서 이제 첫 등장은 이제 알비온과 함께 트린톤 기지로 오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최신형 기체로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첫 한번 보여주고, 이제 애니메이션 1화 후반부에 가하토가 이제 GP공이를 탈출을 하면서 강탈해 가면서 이제 코우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제피랜더스를 타고 이제 나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1화가 끝나버리죠. 이제 바로 2화로 넘어가서 이제 제피랜더스랑 사이사리스가 이제 격돌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파일럿이 이제 가토랑 코우 이두 사람이 이제 경험이랑 이제 실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가토는 그냥 이제 사이사리스를 가지고 그대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이제 사이사리스를 이제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소대가 출동을 합니다. 소대원들과 함께 수색을 나서고 코무 사이로 우주로 달아나려고 했던 계획을 막는 데 성공을 하죠. 코무 사이를 제펜더스가 라이플 사격을 통해서 우주로 보내라고 폭발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GP공이도 탈출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다른 수송정으로 도망을 실력을 하는 거를 또 추적을 해서 또 싸움을 붙입니다. 다시 맞붙어요. 이제 그 안개가 가득 낀 이제 해안 지역에서 다시 맞붙게 되고, 이번에도 가토한테 또 밀립니다. 주인공 건담인데 초반부터 되게 밀려가지고 밀리는데, 이때 이제 니나의 조언으로 사이사리스 실드 이제 냉각 장치를 공격을 해서 이제 위기를 모면을 하죠. 그러고 이제 2화에서 등장은 여기까지 끝납니다. 이제 3화로 넘어가면은 알비온의 이제 새로 이제 모비스트 파일럿들이 보충이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몬시아랑 제피랜더스 파일럿 자리를 놓고 이제 좀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기를 걸어요. 이기는 사람이 파일럿을 맞자. 그래서 몬시아의 지금 커스텀이랑 이제 코우는 제피랜더스를 가지고 이제 모의전을 펼칩니다. 실력으로는 당연히 코우가 밀리는 게 맞겠죠. 저쪽은 베테랑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주도를 하던 듯 하지만 이제 코우가 집념으로 이깁니다. 주인공 보정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건 기체 보정이라. 몬시아를 이겨서 제피랜더스 파일럿으로 이제 코어가 낙찰이 되죠. 그리고 또 등장 없습니다. 전투가 별로 없어요. 제피랜더스. 이제 4화로 넘어가서 이제 2호기 탈환 작전 명령을 받고 이제 아프리카로 알비온 이동합니다. 동성하고 있던 이제 오닐 그 양반이 스파이가 밝혀지면서 이제 제피랜더스 코어 파이터로 도망을 치죠. 그걸 이제 또 쫓기 위해서 이제 몬시아랑 코우 키스가 출격을 합니다. 제피랜더스 타고 이제 추격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기지를 수색을 하다가 몬시아 이제 지휘를 따라서 이제 펜시사가 양동 작전에 말려듭니다. 지온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지온 괴싸대한테 둘러싸여갖고 벗어나기 위해서 몬시아가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리죠. 혼자 돌파를 해보라고. 코우가 또 제피랜더스 가지고 또 그걸 또 해냅니다. 그 무모한 명령인데 그거를 또 위기 돌파를 해내요. 또 이거를 이러고 나오고 가토는 도망가고, 이제 알비온을 이제
지원해서 노려갖고 저격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합류를 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던 캡처 사진을 따로 준비를 했죠. 저희 에피소드 립이 없어서. 예. 알비온의 이제 브릿지를 노린 자쿠가 이제 공격을 하려는 찰나 이제 코어가 저격으로 장거리 저격으로 격추를 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등장은 또 끝이 나죠. 잠시 또 이미지는 닫아주고 이제 5화 예, 우주로 올라갑니다. 이제 시마 함대가 또 습격을 해요. 근데 이제 우주용 장비로 환장을 하지 않은 제피랜더스 대신 이제 버닝데이의 짐을 쓰라고 얘기를 받았지만 코어가 독단으로 이 바꾸지도 않은 제피랜더스를 가지고 출격을 해버립니다. 예, 시마라는 네임들한테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해서 이제 대파 수준으로 기체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난걸 가지고 간신히 알비온으로 복귀를 하죠. 예, 무참히 당하고 또 이렇게 5화에서 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6화에 달 이제 폰 브라운시로 돌아와서 요걸 이제 풀버니언으로 이제 수리랑 이제 환장이 시작이 되죠. 예, 이러면서 제피랜더스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GP01은 풀버니언으로 완전히 환장이 된 상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제피랜더스 등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역기인데 활약을 별로 못해요. 맨날 가토랑 붙으면 가토한테 지고 그나마 이긴 게 모니시아밖에 없네. 시마한테도 예, 쪽도 못 써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신나게 얻어맞은 다음에 기체 대파돼서 돌아오니까 예, 주역기인데 참 대우가 안 좋네. 예, 애니메이션에서 등장은 여기까지로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그냥 프라 소개. 프라 소개로 넘어가면 일단 제피랜더스는 PG, MG, RG 뭐 다양하게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풀버니언까지 다 합친 기준으로 따지면 SD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양하게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제피랜더스 국한으로 보는 거니까 PG랑 MG, HG, RG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PG는 네, 화면에 보이시는 저거 건프라 매장에서 가끔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 거대한 상자 가격이 2만엔짜리. 네, PG 같은 경우에는 제피랜더스랑 풀버니언을 원작 설정에 맞춰서 환장 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피랜더스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처럼 조절을 하면은 이 환장을 통해서 풀버니언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죠. 예,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아직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예, 공식 이미지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네. 다음으로 MG. 예, MG 넘버링이 10번입니다. 초창기 97년. 아유, 몇년 전이야 이것도. 초창기 모델이 아주 초창기 모델. 아, 이것도 저희가 이거 아직 사진을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공식 이미지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마 이거 갖고 계신 분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초창기 모델이라 정말 제대로 수집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것도 리뉴얼이 돼서 나오면 모를까. 일단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HG랑 RG 요두 가지인데 일단 HG부터 한번 보죠. HG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얘도 좀 초창기 모델이에요. 이게 얘가 넘버링이 13번, MG가 10번이었고 얘도 13번이네. 예, 초창기 모델이라서 가동률이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초창기 모델이라면 별수 없긴 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제피랜더스랑 풀버니언은 이제 어설프게 환장을
해서 이렇게 변형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아예 개별적으로 나와준 탓에 그나마 초창기 모델인데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액션 포츠 몇 개 좀 보죠. 예, 저희가 찍어놓은 거. 예, 저 다리 딱 구부러져 있는 거랑 저 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구판 한 개입니다. RG, 나중에 RG를 보시면 아마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저거랑. 예, 여러분들의 안구 보호를 위해서 HG를 먼저 보내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거 보고 나쁜 거 보는 바엔 나쁜 거 먼저 보고 좋은 거 봐야죠. 뭐 HG는 뭐 요 정도 보고, 예, 최신품 RG를 봅시다. 아, 예, 아주 최신 제품. 거기에 RG 리얼 그레이드. 뭐 제품 꽤 좋습니다. 뭐 저 제가 만들어 본 건 풀번이긴 하지만 그것도 뭐 기본 베이스는 같은 기체다 보라서. 예, 보니까 좋더라고요. 제품은 확실히 RG라는 이 거기에 맞춰서 나와서 좀 약간의 다른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예, 저 개인적으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액션 포즈를 좀 보죠. 네, 좀 네, 요런 거 보면은 아까 그 HG랑은 좀 확 다르죠. 아, 지금 여기 라이플의 저 빔 파츠 보이시죠? 저게 아까 설명 초반부에 기체 설정에 소개드렸던 그 주태 그겁니다. 저렇게 빔사벨이 나와서 저걸 이제 근접 방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이에요. 아, 확실히 HG보다는 RG가 활 났네. 네, 최신 제품이니까 뭐 품질이야 뭐 당연한 것이고. 뭐 이건 리뷰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 뭐 리뷰도 보시는 게 좋겠네. 나중에 따로 한번 보세요, 이거 리뷰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리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뭐 설정할 쪽으로 넘어가서,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제피랜더스, GP0의 제피랜더스를 우주용으로 환장을 한 풀버니언을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뭐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이거 하나만 진행을 했는데 벌써 17분 가량이 지금 나왔는데 아마 두 개 동시에 둘 다 다루고 했으면은 한 30분 찍지 않았나?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길게 해서 두 개 그냥 뒤죽박죽 설명을 할 바에는 딱딱 나눠서 1부, 2부 나눈다는 느낌? 네, GP01부, GP02부. 네, 이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네, 이번에는 그냥 풀번연이 없이 제피랜더스만, 네, 다뤄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풀번연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담올리게 아인스였습니다.